조심해! 어머! 미친? 저 자식 여기까지! 으야 으야 뭐야 여긴 어디야? 우리가 저번에 다 왔을 때랑 다른 곳이네요? 아야 모페르? 괜찮아? 큰일이다. 큰일이야. 모페르? 아! 아담, 일어났구나. 괜찮은 거야? 많이 불안해 보이는데. 괜찮아. 그냥 여기 나가는 게 좀 어려워서. 어느 정도길래? 저번에 내가 여길 마지막으로 떨어졌을 때가 탈출에 반년 걸렸으니까 아마 석 달이면 여기서 나갈 수 있을지도. 뭐라고? 미안하다. 나도 여긴 정말 오기 싫었는데 로브 그놈이 상자를 풀 줄 정말 몰랐어. 일단 저번에 한번 갇혔으니까 그 경험으로 모르겠어 여긴. 제길 다 망했어. 여긴 절대 쉽게 못 나가는데. 그 등에 다는 헬리콥터 같은 기계로는 못 나가는 거야? 여기 공간은 기계 같은 건 죄다 먹통으로 만들어버려. 그것도 내가 특히 여기를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 미안해 아담, 조금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이건 뭔데요? 아까부터 너무 시선강탈 미쳤어. 너무 궁금해. 너 뭐야? 눈알 같은 것이 붉게 충혈되어 있다. 끝이야 이게? 와우 오메가3요. 뭔 소리야? 생각에 잠겨있다. 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네요. 오른쪽엔 길인가? 오른쪽에 길이네. 길이 던데 그마 이건 뭐예요? 이게 뒤에 구멍을 막고 있네. 한번 밀어볼까? 기다려봐. 저장 좀 하자. 밀어. 아, 조금만 힘이 더 있었으면 밀렸겠는데? 생각보다 무겁네. 쟤 뭐야 쟤 이름? 밀페유? 밀페르? 밀페유 나베. 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되지 않을까? 아, 모페르. 그래. 아,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 정감이 안 가. 쥐가 있네? 쥐는 무슨 이상한 것을 물고 있다. 조용한 것을 좋아해요. 큰 소리 내지 말아주세요. Gentle G. Olim. 뛰지 말라는 건가? 내 분위기 봐. 이거 아까 우리가 봤던 거잖아. 사진이 가득 쌓여있다. 날카로운 조각을 얻었다. 뭐지? 회색빛의 커다란 손. 검지가 없다. 부서진 카메라. 부서진 카메라? 어떻게 해야 될까? 아우 죄송합니다. 목이 지금 좀 안 좋네요. 왜 이러지? 야 설마 날카로운 걸로 누나를 찌르라고? 설마 날카로운 조각으로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종기를 터트린다. 어느 부위를 찔러볼까? 왼쪽 위 엔드 오른쪽 아래. 그게 본체고 나머지가 종기구나. 그러면은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네. 맞네. 오! 아, 개버제! 두 개의 눈알이 달린 회색빛 덩어리. 좋아해 준 거야? 밀폐유는 움직일 생각을 안 하네요. 어? 뭐야 이거. 쥐가 있던 자리에 무언가 떨어져 있다. 주워볼까? 검지네. 손가락. 오, 예. 손가락을 마디에 끼워보시겠습니까? 오, 손이 펴졌어요? 편입하면서 뭐가 떨어졌거든요? 이것이 무시단가? 가족사진. 가져가시겠습니까? 뜬금없네? 뭐지? 설마 저기 가운데 있는 애가 밀폐유야? 저장. 야 밀폐유 이거 너냐? 사진을 건넨다. 모페르 이거 이게 뭐야? 어?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내가 엄청 오랫동안 찾던 건데? 표정 봐. 진짜 고마워 아담. 이거면 여기서 한 달 동안 우울증 걸릴 걱정은 없겠는데? 내가 얼마나 이걸 찾아다니고 그랬었는데 마음속에선 거의 포기했었던 거라고. 꿈속에선 뭐 잃어버리면 찾기 힘드니까. 암 같아선 뽀뽀라도 해주고 싶은걸? 예? 농담이야 인마. 어쨌건 고마워. 뭐 그럼 이제 더 둘러보자. 와, 이제 밀폐유가 함유됐으니 이걸 밀 수 있겠군요. 여길 밀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시도는 해봤는데 안 밀리더라고. 그럼 이번엔 나랑 같이 밀어보자. 혹시 모르잖아. 하! 밀렸다. 거봐, 별거 아니지? 그래. 꿈에서 봤던 그 가면인가? 뭐지? 왠지 잘 기억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고. 쟨 뭐야? 바퀴벌레 같이 생겼네. 갈 수 있는 거야? 아니지? 뭐지? 길이 이상해. 어? 뭐야 이거? 굉장히 이질적인 무언가가 있네요. 추억돼지? 얘가 왜 여기 있지? 아! 이게 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지 않을까? 근데 소중한 걸 줘야 되잖아. 소중한 물건이 없으면 얘는 계속 잠만 잔다니까. 기억 안 나? 어? 그럼 그 사진을 우릴 못 도와줘. 아, 그랬지. 어? 모페르? 어?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내 가족 사진이면 충분히 먹이가 될 거야. 하지만 괜찮아. 어차피 꿈속을 나가게 되면 진짜 부모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겠지? 밀폐유. 괜찮아. 가족 사진을 건네주었다. 오호호호, 날개 봐. 좋아. 위쪽에서 빛이 나오니까 위로 가면 출구가 나올지 몰라. 근데 어떻게 타는 거야? 위에 올라타면 되는 건가? 올라탄다고? 헐. 들어가자. 어. 버덕. 괜찮아?
전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당연하지. 그 가족 사진이 나한테 얼마나 생각해보니 열받네. 이 돼지놈 도착해봐라. 배 안에서 어떻게든. 뭐야 이거? 뭐야? 낙성인가? 조심해야겠는. 조심해! 어머! 미친? 저 자식 여기까지! 어메이징. 어메이징. 피해주마. 아, 지금 가운데 있는 돼지가 저 피격 판정의 그거예요? 귀엽네. 집중, 집중. 헛, 헛. 이 정도쯤이야, 껌이지. 생각보다 돌이 내려오는 그 배치가 쉬워서 운이 좋았던 것 같아. 계속 중앙으로만 몰아서 떨어졌으면 피하기 진짜 어려웠을 거야, 그지? 어, 다시 잔다. 좋아, 빠져나왔다. 그럼 그 상자 강아지는 이제 영영 저기에 갇히는 거야? 심연 속에? 가자. 뭐지, 저 삐에로는? 행복의 세계에 온 걸 환영한단다. 뭐지? 여기가 행복의 세계라고? 이곳은 불안정한 곳이야. 말 그대로 이상한 곳이지. 근데 뭐 우리 서커스 자체가 원래 이상해서 그닥. 저거 뭐냐고요? 이거 뭐냐고요? 신경 쓰여. 어, 뭐야? 여기 여러분의 얼굴이 있어요. 아, 깜짝 놀랐냐? 어, 들어갈 수 있네? 폭신폭신한 구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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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무엇? 되게 게임을 하면서 이게 뭐지? 작은 크림빵. 어? 되게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어. 원래 나는 이때까지 모든 게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삐에로장 정말. 정말 모르겠어. 그냥 정말 생각나는 대로 만든 걸까? 그게 더 기괴해서 좋기는 한데. 오셨군요, 손님 여러분. 이런. 굉장해.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어. 거기서 계속 지키고 있을 생각이야? 아니, 나도 계속 이러고 있는 건 지루해서 사양이야. 이건 어때? 협상을 하자. 협상? 그래, 일단 여기로 올라와서 협상을 하자고. 단, 아담만 올려보내도록 해. 네가 올라오면 열쇠만 흡수하고 도망칠 수 있잖아? 점점점. 어? 선택지가 나오네? 이런 곳에서? 그만둬. 뭐 마음대로 해. 난 계속 여기 있을 테니. 아, 이번 선택지도 선택지가 아니에요. 답정너야. 아, 나 이런 거 진짜 별로. 괜찮을까? 이것밖에 방법이 없잖아. 너 여기서 뭐해? 안녕. 아담, 거기서 멈춰볼래? 응? 스트레이! 어! 헐, 가져갔어. 데려갔어. 그 거대한 광대가. 아! 야! 무슨 협상을 하려는 거야? 너 대체 모페르랑 무슨 관계냐? 그저 트레지 근원 부탁이니까 뭐 그냥 귀찮아도 해줬던 건데. 굳이 악몽이 아니어도 모페르는 꿈속 모두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 누굴 살려주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런 건 그녀 스타일이 아니라고. 근데 너만은 예외야. 왜일까? 뭐 사실 내 입장에선 잘 된 거지. 협상? 협상은 알 게 뭐야. 그냥 넌 죽여버리면 되는 거라고. 내가 뭐 페르에게 소중한 존재라면 너만 끝장내면 돼.
자, 로브 서커스 단에서 벌어지는 가장 즐거운 공연. 관람료는 저승길 노잣돈으로 챙겨둬. 안녕히 계세요. 뭐야? 싸워야 돼? 어우. 이번에도. 공속이 굉장히 느린데요? 스트레이,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싸우면 예의가 아니라고. 역시나 너무 쉽군요. 아, 난 미안해. 스트레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나봐. 걱정 마, 내가 밸런스를 맞춰주지. 아, P20 미치... 뭐야? 자자, 다시 해보자고. 일단 공격 패턴을 좀 지켜봐야겠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1도 없어. 공격 패턴이 피만 겁나 많이 늘고 하나도 안 어려워. 바로 잡겠는데? 굉장한걸! 자, 그럼 한 번 더! 어, 뭐야? 또? 이번엔 10이네? 어, 무서워. 이러지마. 똑같은데? 안타깝구나, 아담. 그렇게 몽둥이를 수백 번, 수천 번 휘둘러도 전혀 타격이 없다구. 와, P40 됐어. 못 이기는 거야? 이제 그만. 슬슬 질렸어. 끝내버리자구. 저기요? P3 됐는데요? 어? 떨어질라 그래. 하! 떨어뜨려. 아, 안 돼! 많이 급해? 왜 막 뛰어내리고 그래? 모패르! 이건... 여차 위험해지면 뛰어내리라고 다른 방에서 뜯어왔지. 몸은 왜 만신창이야? 그... 저거 때려도 계속 회복해. 뭔 소리요? 이거부터 입에 쑤셔넣어. 크림빵이야. 허벽!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아담? 그... 그럼 그렇지. 협상은 개뿔. 그냥 저 삐에로로 싸우면 되지 않을까? 저 손 많아 보이는. 모페르. 몇 년부터 쭉 봤는데 정말 이해가 안 돼. 넌 꿈속 모두한테 관심 없잖아. 어째서 그 녀석한테만 다른 거야? 그런 거 없어. 아, 그래? 뭐 좋아. 이제 그런 건 상관없어. 어차피 너희들 다 여기서 똑같이 시체가 될 거니까. 어떻게 하지? 일단 도망치자. 저놈 둘이 붙어있으면 절대 상대 못해. 뭐? 따라. 야! 아니, 저기요, 혼자만? 어? 어디 가는 거야? 끝은 보고 가야지. 가겠다! 조용히 올라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옆으로 못 가나? 오! 막 내려치네, 이제. 이런 건 피지컬 싸움! 피지컬 싸움! 피지컬 싸움! 될 때까지 계속 싸워보자. 얘를 때려보는 건 어때? 안 때려지는데? 뭐 함정도 하나도 없고 1대1 상황이니까 너무 쉬운데? 니 얼굴 4달러 니 얼굴 또 피 회복해주겠지. 엥? 뭐야? 헥터 파스칼 케이크! 오페르! 걱정 마. 이딴 꿈만 내게 맡겨. 안녕.
오. 뭐야, 어디로 갔어? 아? 뭐야? 응? 뭐야? 뭐. 폭주했다. 무서워. 왜 저래? 미쳤나봐. 오, 공속 개빨라졌어요. 조심조심. 그래도 만만하네? 어? 뭐야 저거? 어우. 어우. 별거 없네요? 어우, 야, 공속이 빨라지긴 했어요, 확실히. 약간 무서우니, 어? 오. 오. 칼도 막 던지네. 하지만 나에겐 안 되지. 나에겐 엄청나게 단단한 사도 몽둥이와 소닉보다 빠른 발놀림이 있다고! 흩어져라, 메테오. 으앙. 오! 정말 쉽군. 아! 아, 에? 어, 무서워졌어요. 어메. 어메이징! 어메이징! 두 대 남았어. 천천히, 천천히. 싸다구. 예. 해냈구나, 아담. 모페르. 안 죽을 줄 알았어. 역시 강하구나. 그럼 열쇠부터 챙기자. 잠깐. 됐다. 챙겼어. 와, 그리고 이 녀석도 비록 적이었지만 명복을 빈다. 이제 다음 영역으로 가보자고. 그렇지만 길도 끊겼는데 어디로 가? 그렇네. 대나무 헬리콥터 타면 되는 거 아니야? 다시 돌아가 봐야 되나? 어? 어? 문이 생겼어. 스트레이가 쓰러졌기 때문인가? 애초에 이 녀석이 살아있는 한 넘어가지 못하게 해놨군. 몰래가는 꼼수는 안 통하게 놓은 건가? 가자고, 아담. 이 낙서 쪼가리가 문이라고요? 나 공책인 줄 알았는데? 공책 찢어놓은 건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문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뭐야, 여긴 또. 정말, 아, 오, 깜짝이야. 정말 알 수가 없구만. 어. 여기서부터는 불안정한 구역입니다. 힘이 약한 꿈주민은 두통, 메스꺼움,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헉, 설사? 설사까지? 너무 잔인하잖아요. 뭐지? 밀 수 있네? 뭐지? 일단 통과. 물이 있네? 물에 커다란 인형이 비친다. 나 말하는 거야, 그거? 내가 보이지 않게 잠겨있다. 내가 보이지 않게라 함은 저 물에 내가 비치지 않는다는 거를 뜻하는 건가? 계속 가봅시다. 뜨겁게 과열된 기계. 작동이 중지된 기계. 안에 석탄이 가득 들어있다. 가져갈까? 석탄을 얻었어. 석탄이라. 어디 불나는 곳에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요? 여긴 안 넣어지고. 위로도 가봅시다. 잠깐만. 저쪽은 악몽 녀석 부하들이야. 그냥은 갈 수 없을 것 같아.
들키기 전에 물러서자. 저긴 못 가는군요. 그러면은 석탄을 여기에 불을 붙여볼까? 병 안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다. 석탄을 넣을까? 오, 좋아. 왠지 검은 불 올라오는 거 보니까 고기 구워 먹고 싶지 않냐? 어. 얼굴 있는 쪽에다가 대볼까? 연기가 뽕뽕뽕뽕뽕뽕뽕. 오. 어? 코피가 두 칸을 옆으로 이동하니까 그럼 여기서 하면 이제 저게 담기겠네요. 그러면은 그 피를 가지고 어, 뭐야? 어? 여기로. 이렇게 해놓으면? 피를 떨구겠지? 그럼 그 피를 가지고 물웅덩이에다가 부으면은 이제 그게 투명해지지 않으면서 내 얼굴이 안 보이니까 문이 열리겠죠? 병을 가져갈까? 나도 도망갈 줄은 생각도 못했네. 상상도 못한 정체. 자, 붉은 액체 잘 떨어뜨리고. 문이 열렸다. 아주 간단해요. 저장 한번 하고. 이거 뭐지? 우리 집 먼지인가? 검은 이상한 것이 바닥에 뭉쳐있다. 이거야! 이거? 그래, 아다. 여기서 무사히 돌아다닐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걸 얼굴에 바르자. 뭐? 이걸 얼굴에 바르자고. 내가 예전에 여기 있을 때 썼었던 방법이야. 변장을 하는 거지. 아마 못 알아볼걸? 하지만 이상한 모습이 될 텐데. 괜찮아. 여기 있는 놈들은 다 이상하거든. 자, 자, 가만히 있어. 됐어. 어, 뭐야. 아, 이건 바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뒤집어 썼는데? 근데, 모페르, 이거 혹시 들키면. 감옥에 갇혀서 10년 정도 썼겠지? 괜찮아. 숟가락으로 벽 파면 5년 안에 나오지 않겠어? 생각보다 양이 적네. 나도 뒤집어 써야 되는데. 어디 보자. 그럼 나도 뭘 찾아야 할 텐데. 잠시만. 어? 뭐야? 이거 나랑 똑같이 생긴 인형? 나 주는 거야? 꼬덕. 고마워. 짠! 뭘 쓴 거야? 안쪽에 인형 머리가 여러 개 있더라고. 하나 써봤지. 안쪽이 워낙 좁아서 애초에 너는 못 썼을 것 같다야. 사실 지금도 안쪽이 엄청 쪼여. 마치 인간 호떡이 돼가는 기분이야. 인형이 다시 철푸덕 앉았네요. 맞다. 이거 저 안쪽에 굴러다니던 건데 너 줄게. 폭탄을 얻었다. 그럼 다시 가보자고. 왜 갑자기 폭탄. 낡아보이는 커다란 인형머리다. 평범해 보이는 인형. 인형. 솜사탕. 이걸 왜 먹어. 폭탄. 인형의 얼굴. 되게 퍼즐 같이 생겼는데 아니네요. 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어. 너무 잘생겼고. 오, 캐릭터 얼굴이 달라졌죠? 이제 가면 되는 건가? 땀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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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방울. 지나가도 될까요? 그냥 통과하라고 눈짓만 해도 되지 뭘 또 물러나기까지. 뭐야, 생각보다 싱겁네. 가자고.
얼굴에서 똥내 났나? 와, 뭔 괴상한 곳에 와버렸군. 이거 부딪혀도 되는 건가요? 아! 니잖아! 왜 HP 표시 안 해줘요? 뭐야, 전화가 왔어. 하, 너한테 정말 진절머리가 나. 내가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줘야 하는 거야? 네? 이제 나도 모르겠다. 더는 못 참겠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신경 쓸 거 없어, 아담. 헛소리니까. 헛소리라고? 내가 말했잖아. 불안정한 곳에서는 이상한 헛소리하는 것들이 많다고. 이건 너와 대화하는 게 아니야. 그저 꿈속에 집념 같은 것이 남아 의미 없는 소리를 반복하는 것뿐이지. 그래? 신경 끄는 게 좋아. 이런 거 일일이 신경 쓰면 머리 아프다고. 잡념! 그래, 집념 아니고. 그래, 내 던파 닉네임이 집념이라서 내가 착각 좀 했다, 잘못 읽었다 그래.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아담! 어? 전화해서 내 이름을... 내 이름을 불렀어! 네 이름을 불러? 잘못 들은 거겠지. 뭔가 나왔어. 열쇠를 얻었다. 뭐야? 어? 맵이 이어져 있네? 돌고 돌아. 먹고 달달했다. HP 회복 안 되는데요? 더 먹어. 의미가 없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다양한 책이 꽂혀있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 뭐야, 이거. 혹시 모르니까 하나씩 보자. 진짜 아무것도 없네. 문을 열었다. 아까 먹은 열쇠로. 시계 같은 것이 그려져 있다. 안녕, 반가워. 너희는 여기를 빠져나가려는 거니? 다른 곳으로 가는 법을 알아? 그럼. 이 일그러진 공간 속에서 나는 나름대로 방법을 가지고 있지. 도와줄까? 그럴 수 있어? 물론. 너희가 악몽에 반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면야. 난 드레징님 부하라서. 너희가 약간만 나를 도와주면 나도 너희를 도와주지. 내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책갈피를 어디다 꽂아놓고 온 것 같거든. 그걸 찾아와준다면 나도 너희를 보내주지. 아, 그래서 책방이 있었던 거구나. 그리고 여기 도서관이었어요. 좀 많이 허접한데. 좋아, 여긴 것 같군. 내가 왼쪽부터 차례로 살펴볼 테니까 네가 오른쪽부터 살펴봐. 트레직이 아까 쟤네 죽이라던 친구 아니었나요? 맞아요. 근데 지금 변장했잖아요. 그래서 못 알아봐서 지금 땀방울 흘린 거예요. 들키면 죽겠네, 약간 이런 마인드. 오케이. 책 종류가 되게 다양하네. 우리 아빠도 이런 책들을 쓰곤 하셨는데 말이지. 아버님이 책도 쓰셨어? 소설가셨거든. 뭐, 버린 엉망이었지만. 그래서 간혹 엄마랑 다투셨지. 그래도 뭐, 금방 사이가 좋아지셨어. 그럼 지금 아버지는... 내가 꿈속에 갇히면서 헤어졌어. 아빠뿐 아니라 엄마도. 아주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지. 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꿈속을 빠져나가야 해. 아담, 내가 꿈속을 빠져나갈 수 있게 꼭 그렇게 해줄 수 있지? 그렇다. 좋아. 고마워. 말만이라도 고맙네요. 이게 책갈피인 것 같아. 돌아가자고. 아, 나 이거 스토리 뒤에 너무 궁금한데. 이거 어떻게 될까? 이게 참. 어?
뮬페우는 과연 착한 애일까 나쁜 애일까 그것도 궁금하고 이 꿈속 애들이 왜 밀페우를 계속 싫어하고 얘는 왜 계속 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지 그래도 벗어나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가족들 만나기 위해서라는 거를 넌지시 지금 알고는 있지만 이게 사실일지도 너무 궁금하고 자꾸 깜빡깜빡 한다니까 여기 찾아왔어 오 찾아왔군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긴 니네들 다 감옥에 쳐넣어야지 이 꿈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지 못하달라 뭐? 이런? 어, what? 어떻게 눈치챈 거야? 아, 너희는 몰랐겠지만 트레징님은 이미 너희를 마중 나갔었다고 너희들의 허짓거리도 다 지켜보셨지 뭐? 얌전히 감옥에서 이 영혼이 썩으라고 트레징님을 위해서! 하긴 안 들키는 게 이상하지 않냐? 옷이라도 벗든가 우야 살살 좀 다뤄! 도대체 변장을 어떻게 눈치챈 거야? 트레징 녀석 몰래 지켜보기라도 한 거야? 인형도 뺏겼네. 반가워요, 아담. 인형이... 아,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아, 이게... 이게 감시자였네. 아, 얘가 트레직이야? 저는 트레직이에요. 이 빌어먹을 꿈속 가장 깊은 곳의 마지막 악몽이죠. 당신이 아담이군요. 네가 악몽이라고? 네, 맞아요. 뭔 수작을 부리려나 하고 인형인 척 했었죠. 먹힐 줄은 몰랐는데. 뭐 어쨌건 아담. 다른 악몽들이 어땠을진 모르지만 전 굳이 당신을 해치려는 마음은 없어요. 저는 늘 꿈속의 모든 주민에게 자비롭거든요. 그러니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준비할 것들이 있으니까요. 기다리고 계세요. 얌전히 있어주세요. 그러는 게 좋을 거예요. 레라레라레라레라레라레라레라레라 부금이 내 뇌를 흔들고 있어 미쳐버릴 것 같아 감옥에서 심심할 때 하는 퍼즐이라고 되어 있다 퍼즐을 풀어보시겠습니까? 뭔 퍼즐인데? 이렇게 꽂으면 되는 건 거였지? 지나갈 수 있... 없네? 지나갈 수 없어도 상관은 없지. 레이첼씨 17개월 구독 감사드립니다. 뽑고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퍼즐을 클리어했습니다. 보상으로 박수갈채 소리가 출력됩니다. 아, 게임에서도 나오네. 또 할 수 있어? 다르네. 제기랄. 아니 다른 애가 아니라 똑같네. 달라질 줄 알았더니 설명서라는 종이가 있다. 읽어볼까? 동그라미로 모든 세모를 세모로 만드세요. 밀거나 통과가 안 됨. 어떻게 나가야지? 맞아! 모페르가 줬었던 폭탄이 있었지? 어쩌면 철창을 부술 수 있을지도 이건 선택지가 아닙니다 무조건 써야돼요 됐다 무언가 그려진 종이가 있다 볼까? 한 개를 누르면은 1번 개방이고 두 개를 누르면 2번 개방이네 그러니까 이제 1번을 개방해서 밀폐우를 만나고 밀폐우 방에서 저걸 당기면은 이제 두 개가 되니까 이제 2번이 개방되면서 저기로 진행을 하면 되겠죠? 녹색 칩을 얻었다 넌 뭐야? 안녕? 나 원래 네가 갇혀있던 감옥에 갇혀있었어 근데 늘 가둘 감옥이 없다고 날 내쫓더라고 우왕
알 수 없는 기계장치 녹색 칩을 꽂으시겠습니까? 좋아. 무언가의 석상인 것 같다. 녹색 챕 들러붙어 있다고? 무언가 그려진 종이가 있다. 똑같이 돼 있네요. 야 밀폐요! 뭐야 아담 탈출했구나. 다행이다. 꼼짝없이 갇혀있어야 하는 줄 알았다고. 여길 열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줘. 여기선 내가 뭘 할 수가 없어. 고작 하는 말이 그런 거야? 열쇠 하나가 달려있다. 가져가시겠습니까? 열쇠를 얻었다. 이제 열면 되겠네요. 성공한 철창이다. 열쇠를 사용. 예스. 정말 단순하군요. 잘했어 아담. 걱정했는데 네가 그래도 수고를 해줬네. 이제 이 짜증나는 곳에서 벗어나자고. 들러붙어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수저로. 웬 숟가락이. 아 그거? 여차하면 그걸로 벽 파서 탈출하려고 했지. 엄청나네. 숟가락을 얻었다. 녹색 집이 들러붙어 있다. 숟가락으로 긁어내 보시겠습니까? 녹색 집을 얻었다. 이제 이 칩을 여기 되게 삽입 삽입 해주면 2번 통로가 열리겠죠. 저장됐네. 무언가의 석상인 것 같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지금까지 오는데 아무런 함정도 아무런 경비병도 없잖아.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뭔가 이상해. 트레지기 이렇게 허술할 리가 없어. 분명 뭔가가. 아니야. 괜히 내가 예민했던 걸지도. 뭐야 저건? 악몽의 찌꺼기로구만. 찌꺼기? 꿈속에서의 나쁜 기억들이 제대로 박혀 형상화하면 우리가 만나온 악몽들처럼 되지만 저것들은 그러지 못하고 흐지부지 돼버린 것들이야. 자아도 없고 악몽을 제외한 모든 것을 공격하지. 하지만 감각기관은 최악이니까 괜찮아. 게다가 저 녀석은 눈도 안 달린 것 같고 건드리지만 않고 지나가면 될 거야. 건드리면 큰일 나겠지만 건드려봐야지. 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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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결혼! 와 와 빵 먹을래. 왜인지 기운이 났다. 오예 뿔피 한번 그냥 부딪히고 말 줄 알았는데 와 쫓아오는 거 소름이었어요. 계단이 끊어져 있다. 못 가네. 여긴 옥상인가 봐. 그렇군. 왜 경비가 하나도 없었는지 알겠구만. 헉! 뭐야? 와 진짜 끔찍하게 생긴 악몽들이다. 경비가 있을 필요가 없었군. 우릴 악몽 찌꺼기 속으로 가둬버렸어. 다른 곳으로 가봐야겠다 아담. 나무 판자 됐으네. 아까 끊어진 계단에다가 설치를 해주면은 밑으로 내려가서 위계주 내려갓갓갓갓갓갓갓 설치해 판자를 여기다. 그리고 건너요. 이거는 뭐예요? 따따따 스 잿더미다. 제더미다. 제더미 떠떠더 제더미. 아래랑 왼쪽 밖으로 나가는 것 같아. 지금은 나갈 수 없겠지. 그럼 왼쪽. 갑자기 좀 더워진 것 같은데? 설마. 제더미다. 여기 소각로에 혹시? 큼직한 종이 박스.
여기 박스. 박스.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우, 왔다. 뭐? 갑자기 웬 불이. 이건. 쓰레지. 아담, 이상하네요. 제가 분명 당신에게 기다려달라 했을 텐데. 저는 좋게 좋게 풀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 대체 왜 그러는 거죠? 놈이 온다, 아담. 빨리 숨을 곳을 찾아. 저기로 들어가자. 와, 트레직, 와. 불꽃 남자네. 어디 있나요, 아담? 자꾸 일을 어렵게 만드네요. 저게 뭐야? 지금이야. 산재지로 도망치자. 뭐? 빨리!